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 뉴스 코멘트, 유명한 뉴스 코멘트는 처음. 예. 예, 뭐 처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낯섭니다. 낯섭니다. 저 스튜디오 좋죠? 아, 예, 뭐 처음인데 뭐 매우 넓어서. 네. 이걸 다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저희 또 제이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야, 좀 놀랐습니다. 저렇게 매우 넓고. 네. 근데 좀 오히려 혼자 계시니까 좀 썰렁해 보이게. 같이 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저기 전화 인터뷰 하실 때 앞에서 보니까 네, 아. 좀 썰렁해 보이시고 외로워 보이셔가지고. 아니, 그 뭐 다른 데 방송 보면 이 뉴스룸이 크잖아요, 원래. 근데 뭐 네. 거기야 뭐 종편 이런 데니까요. 네. 기업이니까요. 아. 여기는 기업은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방향, 가치 이런 거 가지고 하시는 데니까. 네. 저희도 방송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에 스태프들, PD들, AD, 예, 조연출도 있고요. 저희 아, 처음 뵙겠습니다. 작가들도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박범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저 어제 박범계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왜요? 아, 이제 말해도 되나? 술자리에서 우연히 이제 통화가 돼서. 아, 예, 예. 제가 옛날에 또 박범계 의원님은 그 박영선 원내대표 왔을 때 박범계 네. 의원님이 같이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박영선 원내대표 아래서 일을 해가지고 옛날에 서로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어떻게 우연하게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오늘 앉아 있으니까 박범계 의원님하고 네. 전화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 검찰 그 뭐죠? 그 아, 이름이 길어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투쟁위원회 예, 예. 잘 하시고 계시다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평론가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상황 자체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진술을 깰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못 네. 만들어내고 있는 아.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네.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술이 계속 외부에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아주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기자들 불러서 내용들을 슬슬 흘리고 예. 그걸 흘린 거에 맞춰서 또 나와 있는 남욱, 유동규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예를 들면 네. 진술을 하는 상황. 증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증거 없이 얘기하겠냐고 또 엄포를 네. 놓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증거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증거가 나올지 모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제가 볼 때 민주당이나 김용 또는 정진석 측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아. 왜냐하면 뭐 증거가 나와야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정치 자금이니까 예. 진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술의 일관성이 있게 되면 법원이 인정하는 경향이 되게 높은데 네. 일관성이 없다 이거죠. 아니요. 이제 지금 일관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재판이 붙으면 그걸 다 다른 증거로 깨야 되거든요. 근데 증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여기선 대응할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김용 부원장은 했었고 네. 정진상 실장은 진술 거부권이 아니라 그 아주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 내부에서는 이걸 좀 고민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얘기한 거 아니냐. 정진상 실장이 소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게 또 검찰이 또 내용들을 만들어내지 않겠냐 고민스러워서 네. 앞으로는 좀 정진상 실장도 진술을 줄일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고사 당하는 겁니까 검찰에 의해서 그럼? 아니죠 제가 볼 때 증거 이재명 당대표도 그냥 검찰 수사에 그냥 그냥 뭐 소환되고 뭐 네. 하면서 고사 당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네. 남욱 주장을 봤다. 오늘 주제가 이거 아 이건 아니 이건 아닌가만 네, 남욱 주장을 보니까요. 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남욱의 주장에 의해서 소위 보수 종편이나 조중동에서 나오는 게 뭐 20억이다, 40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2013년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이 네. 내용 자체가. 아. 근데 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유동규에게 전달했다. 김만배에게 전달했다. 김만배에게 전달했더니 유동규에게 전달했다더라. 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라고 하는 고리. 근데 유동규에서 김용과 정진상으로 가는 이 고리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아. 그럼 이게 1차적으로 이게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김용과 정진상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는 없어. 줬다는 그러니까, 얘기는 여기가 아직 수사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내용도 아닌데 검찰에서 피의사실을 흘리고 흘려서 언론에서는 계속 기사화하고 단독이라 그러고 많은 국민들은 이거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재명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야, 이재명 당대표 이제 그만 내려와. 이런 식의 아주 지금 아주 잘 짜여진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증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 증거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8억 4,800만 원이잖아요. 핵심은. 예. 그럼 8억 4,800만 원을 준 이유가 뭡니까? 480억이잖아요. 네. 480억을 약정했기 때문에 이 약정한 비용 중에서 일부를 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이 480억이 확인돼야 돼요. 아, 그래야 8억 4천만 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부분이 확정이 되는데 네. 여기서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김만배 나와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 김만배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김만배가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이 480억의 약정이 확인이 안 되니까 당연히 8억 4,800만 원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알겠습니다. 그때 검찰이 요거를 못 풀면 이제 검찰 작살나는 거죠. 제가 볼 때. 검찰은 좀 작살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좀 우리 김정은 박사님 좀 작살 좀 내셨죠. 미혼녀의 분노하여. 예? 아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저같이 미약한 일 개인이 아 그래서 검찰 권력에 맞서서 싸우라고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권리들을 주는 거죠. 쟤들은 엄청나게 많은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헌법에서 많은 권리를 줘서 뭐 집회도 하고 결사도 하고 민주당, 표현도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지금 몸살이고 있죠. 왜요? 우리가 다 세금으로 월급 아니 지금 막 엄포 놓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한다고 막 엄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웃긴 게 예. 탄핵을 얘기하면 헌정질서를 유린한다? 말도 안 되는 헌법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헌정을 유린해요? 아니 헌법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안 준 거예요? 대통령 내려오면 국무총리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준 거, 아니 국회의원한테 준 거라고요. 탄핵이라고 한 요건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당이 탄핵이라는 말을 쉽게 쓰면 안 되는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건 국민이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국회의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만 네. 그렇다고 이것이 그 얘기를 한다고 헌정을 유린한다? 아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면 헌정을 유린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잘 못 싸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지금까지는 싸울 의지도 좀 없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는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 그냥. 근데 아까부터 되게 좀 김건희 아니 그게 아니라 촛불 집회 안 나가 보셨어요? 거기 아. 40만 모인 시민들이 외친 게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구속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김건희 구속과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영민 의원이 한번 좀 하다가 이거 싹 사라져 버렸어 그냥. 제가 볼 때는 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일부러 사라지게 한 것 같진 않고요. 네. 이제 무서워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인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1인자죠. 그거는. 야, 그래요? MBC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이거 아니었는데 일단 MB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제가 볼 때 김건희라는 고리가 없으면 잘 해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래에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네. 무엄하게도 MBC 전용기 탑승시키지 맙시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 그 이틀 전에. 예. 근데 제가 볼 때 불병증인 거죠. 네. 불병증.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이 XX라고 얘기 안 했는데 했다고 MBC가 한 거잖아요. 날리면 바이든 자기는 날리면이라고 했는데 바이든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불경하잖아요. 일단 기분 되게 나빴죠. 꾹꾹 참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여사를 건드렸잖아요. 대역을 쓰면서 아래다가 이름을 안 써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불경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집에서 맨날? 아 그래요? 맨날 만나니까? 맨날 안 만납니까? 윤석열 전 잘 몰라서요. 아 그래요? 군대 맨날 만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아 그래요? 제가 말을 했겠죠. 어. 저거 냅둬? 이렇게 얘기했겠죠. 냅둘 순 없고 그러니까 아래에서 충성 경쟁하면서 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요? 내성인가가 비었다고 그래요. 내성인가가 오버했다고 그래요. 전용기에. 내성? 4명. 아 기자 4명이 이제 오버가 되니까 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누굴 뺄까 이러다가 MBC 빼.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누가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뭐 네.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김정국 아닙니다. 박사님. 제가 무슨 정보가 네, 있겠습니까? 자주 모셔가는 시중에 자주 모셔야 될 거. 그러면 저 얘기 좀 하죠. 지금 이건 준비된 주제예요. 그 로봇계. 이 뭡니까 이거 뭐 이게 또 이것들 뭐 무슨 네. 것도 경비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참 이게 좀 경비 얘기가 나오니까 답답한데 네. 실제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아빠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되게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 관저 지켰던 경비
인력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좀 살펴볼 네.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하필이면 이제 사람이 아닌 로봇계를 해서 네. 이제 경호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호 업체, 그러니까 로봇계를 만드는 업체가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보니까는 21,279명 많이도 후원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그 당시 이제 그 대선 후보였겠죠. 네. 그 중에 후원금 1,000만 원을 낸 사람이 50명인데 이 50명, 그러니까 VIP죠, 이 사람들은. 네네. 이 50명, 1,000만 원을 낸 50명 중에 네. 한 명이 이 업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왜냐하면 네. 부부가 한 40-50%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겠죠. 혹시 이제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수의 계약을 했어요. 수의 계약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1,800만 원인가? 2,000만 원 아래니까 수의 계약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요? 근데 왜 이 업체한테 하지? 이런 거죠. 왜 후원금 1,000만 원 낸 50명한테 이걸 줬을까? 수의 계약이지만. 근데 이 대표는 1,800만 원이 돈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얘기하는데 뭐 이게 뭐 담권으로 끝나겠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확대되고 늘어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억 대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확장되지 않을까요? 로봇계가? 그렇게 되면 많은 수익을 보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통령 취임식에도 불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초청받았고. 네, 초청받아서 가고 또 수익 계약을 맺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것도 그런 케이스 아니겠어? 그러면은 소위 펌법을 동원해서 네.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니까 이게 쌓이면 매우 중대한 사례 사태로 갈 수 있죠. 이게 그 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예, 옛날입니다. 예. 아, 옛날 그 전에 하여튼. 네, 그 전에. 여기 대통령 그 대통령 그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뭐 많이 그 공사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저 총무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지는 않고. 아니가 아니가 그 수익 계약해요, 다 그렇게? 아, 그 뭐 당연히 옛날에도 예를 들면 아, 그 일정 액수 이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근데 그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아는 업체 이렇게 해요? 아, 그렇게 못 하죠. 상식적으로 하시겠어요? 네. 아니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 저 같으면 그렇게 못 하죠. 그러니까 알아도 못안 하지. 못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여튼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봉사를 빙자해서 자기가 옛날 나를 후원해 줬던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는 건 매우 나쁜 방식의 공직자의 태도죠. 그거 견제하라고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네. 저희 촛불 집회도 여는 건데 네. 적어도 말씀하신 것 40만 명 정도가 나와서 저 정도의 시위를 하면 네. 고개라도 돌려보는 게 대통령의 상식적인 모습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나왔니? 뭐 이런 거 같아서 떠들어라. 참 그러니까 진영을 악마화시키는 거죠. 저쪽 진영이 얘기하는 건 40만 명이 나와도 나랑 상관없어. 저 사람들은 어차피 나의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건 좀 국민들에게 불행한 일이죠. 김종필 선생님도 그 대통령 취임식에 한번 참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예예 예, 예. 참석해 본 적 있습니다. 그때 그 영부인한테 초청장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는 제가 뭐였냐면 예. 제가 그때는 이제 국회에 있었어요. 아, 국회 국회에서 이제 근무하기 있기 때문에 저를 안 들여 보내면 죄송한데 국회가 안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그 퍼스트 레이디가 영부인 초청장 보내서 이렇게 왔다. 전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보낼 수 있다고 보낼 수 있는데 있는데 그냥 그냥 세레머니로 끝나야 되는 거죠. 아니 뭐 선거 과정에서 뭐 어떤 영부인 도와준 분이 있으니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국민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 행사에 와서 좀 축하해 주시고 저희 감사의 뭐 초청 이건 가능한데 그 영부인 초청장 지분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니겠죠. 대통령실에서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의 어떤 그 초청 내부에 김건희 여사 꽤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겠지. 통상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별로 큰 소리를 못 치는 것 같다라고 그러면 지분이 더 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것도 네. 이것도 불경인가요? 예? MBC가 탑승을 못 하니까. 요즘은 뭐만 잘못하면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제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저는 뭐 거기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주눅 들지는 않는데. 아 여기는 괜찮습니다. 여기 안전지대입니다. 여기는.
아, 우리나라에 안전지대 없습니다. 아, 서울 소리 안전지대입니다. 예, 감이 못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심히 인탄식하고 그러셔갖고. 아, 근데 예. 워낙 또 이게 뭐 품격 있는 뭐 언어로 사용하라고 하도 그래가지고요. 아. 이왕이면 좀 품격 있는 언어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뭐 김건희 이렇게 얘기하면 품격 없다 그러니까. 왜요? 저는 김건희 여사. 아니, 근데 그 꼭 여사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뭐 김정숙 여사 이렇게 붙이니까요. 아.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김정숙 아, 그 법률로 나와 있어요. 꼭 여사를 붙여. 예. 김정숙 여사는 여사고 김건희는 네. 김건희 이러면 또 예를 들면 기분 나빠할까봐 뭐 여사 붙여주는 게 어렵습니까? 아. 붙여주면 되죠. 뭐 제가 존중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아. 붙여주는 거야. 뭐.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아 예. 예. 아 저 얘기 좀 해봐요. 지금 민노총하고 한판 대결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화물연대 파업이 들어가고 어제도 서울대병원에서 했고 예. 그다음에 서울지하철 노조 그다음에 전국철도 노조 예. 한판 승부가 이 한판 전투가 예.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그 교수님이 네.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제가 이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아니 그래도 정치학자인데 정치학자가 네. 보는 이 노정 간의 대결 네, 투쟁. 네,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싸움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민생 문제를 가지고 정치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왔구나. 뭐 아시겠습니다. 뭐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대부분 문제들은 솔직히 국민의 민생과는 좀 무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도 국정 지지율이 20%에서 30% 초반에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생도 돌보지 않는데 능력도 없어 이런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되겠어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내년이 더 큰 문제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가장 네. 추울 거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네, 네. 그걸 가장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잘 준비해야 되는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 잘 준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들이 들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민노총이든 뭐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전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야당이 잘해야 됩니다. 그 대통령과 네. 여당이 잘못할 때는 네. 야당이 잘해서 적어도 민생의 목소리들이 제도화되게 입법화되게 예산화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는 대부분 공공운수노조, 공공노조, 공공부분들이 지금 맞습니다. 파업을 하는데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노조 조합원이. 그러니까 예. 뭐 지금 공공운수노조가 10만 명이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조가 20만 명이라고 하니까 네. 이게 주축이니까 30만 명에다가 네. 한 40만 명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소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위기를 느끼시는 측면들은 일단 뭐 당장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뭐 위기를 느끼는 먹고 사는 문제 춘투를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한 얘기가 뭡니까? 공공 부분을 축소하겠다, 민영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매우 문제가 큰 거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아주 완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신자유주의가 핵심적으로는 소위 기업의 규제를 풀겠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업을 위해서 봉사해라. 나 좀 웃기게. 그게 뭐야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어. 공무원이 기업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야? 정부가 규제기관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을 읽어봤어요. 1조에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국민 전체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고 한정을 저버리는 건 본인이 선서했잖아요. 본인이 국민한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통치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거짓말이었다. 좀 매우 문제가 많은 사태로 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기업을 위해서 규제를 풀고 네. 공공 부분을 민영화시켜서 또 기업을 살찌우고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될 부분들의 예산을 민간에 아웃소싱해서 또 민간에게 뿌려주고 근데 민간 누가 아웃소싱 맞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공공 부분을 흡수할 수가 없고요. 예. 아웃소싱을 해도 저는 제가 법인을 큰 법인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부분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대출이자 갚는데 급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 기업이 하는 거여서 그러면 예. 국민 세금으로 들어온 돈을 기업으로 펌프질해 주는 역할을 국가가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있었던 공공노조분들 같은 경우는 매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요. 민영화가 되게 되면 소위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부분이.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국민이, 서민이 피해를 보겠죠. 막아야죠. 네. 막아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공공부분의 효율성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공성이라는 것 같은 공공성마저도 해치면서 네.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
설립 목적이 어긋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건 좀 민주당이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저도 민주당이 막아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노란봉투법, 건설안전특별법,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공공노조에서 얘기하는 이제 공공부문 축소를 반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하는 불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민주당이 좀 포괄적으로 이 파업이 지금 어제부터 시작됐으니까 좀 포괄적으로 좀 입장들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밝히는 것 같아요. 해야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노란봉투법도 그냥 상임위에서만 통과시키고 법사위에 또 올려야 될 법사위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되게 지금 기울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으로만 한정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쟁의를 하면 다 예를 들면 걸리는 거예요. 불법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엄청나게 범위가 또 넓어요. 그러니까 말아요. 기업한테는 그냥 칼을 주고 노동자들한테는 과도줘서 싸우라고 얘기하니 그래서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더니 무슨 기업을 위축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내년에 어려우니까. 아니 그러면 기업은 화랑할 때는 지들 마음대로 이익 다 뽑아먹고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또 그때는 기업을 위해서 모든 것 갖다 좀 참으라고 얘기하고 뭐 기업이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기업 국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기업 국가라고 선언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공무원은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으로 하래. 그런 얘기가 나가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공무원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면 안 되죠. 공무원도 노조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기업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못되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얘기하면 따라야 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많이 따를 거 아니에요, 또. 국장이나 아니, 뭐. 그 공무원들 다 국가가 자기 공무원법으로 다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신분 위협을 느끼면 공무원을 왜 하겠어요? 그걸 다 지켜주려고 하는 건 한데 칼질을 하려고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공공부문을 축소하려면 썰어야 되니까요. 썰려면은 신분을 유연하게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싸움이 앞으로 벌어지겠죠. 저는 그러면 민주당이 여기에 맞서서 싸워야죠. 저는 좀 민주당이 이제는 좀 진짜 좌파 같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자들입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민주당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 정당의 존재 이유인 건데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민생을 지키는 거죠. 두 가지 바퀴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개인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정당의 존재 이유는 소위 국민과 당원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민생 문제라고 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보고 이 쌍두마차로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내년에 고생할 이 노동자들, 그다음에 가난한 약자들, 서민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 내년이 진짜 답답해요. 내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9%까지 뛸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 뭐 9%, 10%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또 부동산 가격이 30% 정도 하락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정부에서 50조 풀어가지고 막았습니다만 건설업 줄도산 얘기가 나오는 상황.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건설업 줄도산 나오게 되면 다 피보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태원 참사도 가슴이 아픈데 내년에 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관심도 안 기울이는 것 같아요. 현 정부는 답답합니다. 거기는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뭐 얘기를 못 하겠고요. 도대체 뭘 하고 그런지. 그러니까 저도 좀 진짜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다 뭐 박정희 전두환 다 겪었지만 야 참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한 분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스타일의 유사 독재 국가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맛본 것 같은데요. 앞으로가 더 쓴맛이 시작되겠죠. 왜냐하면 권력과 권한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강력하게 예를 들면 옥죄이겠죠. 옥죄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겠죠. 근데 독재가 피를 봤던 거 아닙니까? 독재랑 싸웠던 많은 분들이 뭐 선배님 같은 경우도 과거에도 다 그랬었습니다만 박사님도 그러시죠. 저는 그래도 좀 상황이 좋은 거지만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진짜 그 박정희와 전두환의 암울한 상황에서 싸우신 분들은 진짜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이니까요. 저희는 그래도 목숨은 안 걸어
있으니까요. 네. 뭐 지금도 목숨을 안 걸겠습니다만 네. 문제는 국민들이 진짜. 근데 이 검찰이 갖고 있는 무기라는 게 뭐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법정에 넘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뒷조사하고 내사하고 네. 여자 관계 있나 돈 먹은 거 있나 어? 그걸 핵심 잡아 사고. 그것만 아니면 옛날 군인들은 그냥 고문시키고 잡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강제입영, 강제입대시키고. 네. 뭐 그렇게 하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 윤석열하고. 아니 그러니까 살찌기 이 뭐야 폼만 크지 실제로 네. 내용에 들어가면은 붙어볼 만한 거 아니에요? 김종 박사님이 좀 한번. 아, 붙어보는 게 아니고 30%밖에 지지 안 되는데 뭐 솔직히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가짜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민주당이 제대로 못 싸우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민주당을 욕하나요? 아니, 우리 안변에 우리 안진걸 수장님. 저 민주당 사랑합니다. 네, 우리 변희재 대표님 와서 기다리시는데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우리 김종 박사님 중요한 얘기만 하셔갖고. 아,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민주당이 근데 네. 싸워야 된다. 다 원하는데. 네. 민주당을 지금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 노웅래, 뭐 지금 뭐 노영민 뭐 송영길 다 옥죄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 봤을 때는. 예. 이재명 당대표도 자기 측근들 들어가고 너 구속시킬 거야 이렇게 엎어놓으니까 예. 헤어나질 못하고 진짜 필요한 민생 문제 지금 공공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생존 문제하고 경제 문제 외교안보 문제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땐 그 민주당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하긴 하는 것 드러나질 같은데.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못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긴 하는데 국민들에게 아 제대로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는 프레임 전쟁에서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체 진심으로 싸우면 진심을 다하면 저는 국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진심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뭐 방책이야 뭐 민주당의 오랜 전략가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뛰어난 네. 사람들 많지가 않아. 제발 좀 진심을 다하셨으면 좋겠다. 진심을 다하면 국민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다. 네. 공감하시면 민주당에게 힘을 주실 거다. 힘을 주실 때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 네. 저는 민주당이 아마 그렇게 성장해 오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 박사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뭐 두 사람이서 뭐 욱신각신한 것보다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아, 저 선배님하고 말하면 편하죠. 왜냐면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옛날에 숙달이었어도 이런저런 얘기 예. 많이 했었고 이랬었으니까. 예. 자주 좀 나오실 수 있어요? 뭐, 예, 불러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갑자기 그냥 뭐 다른 질문 막 해갖고 말이죠. 아니,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장동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더 할 얘기가 많죠. 아, 그래요? 뭐, 방송 나간 그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물어보니까요. 네. 특히 보수 종표는 맨날 그거 물어보니까. 아이고, 거의 나가서 화이팅 하시는 거 박수 치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종 박사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안변에 안진걸 변희재 대표. 변희재 안진걸의 안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오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진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